오늘 함께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항상 사람들과 같이 있고 부대끼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혼자 있게 되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되죠. 남자들은 군대 입대할 때 모든 가족들의 응원과 성원을 받으면서 함께하게 되지만 결국은 혼자 그 2년간의 시간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힘을 주지만 아이를 낳을 때는 혼자 낳게 됩니다. 병들어 환자 되어 수술실을 들어갈 때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기도해 주지만 그 일은 나 혼자 감당해야 됩니다. 중요한 면접 때도요, 혼자서 여러 사람의 면접관과 상대하며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구나 깨달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전기가 열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순간이 실족의 때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외로움에 빠지고 무력감 속에 우울한 마음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 외로운 그 시간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요, 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합니다.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주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체험하고 주님과의 이 귀한 만남이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전과 다를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차원 더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 만남 이후에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 삶에 다가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순간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한번 비추어보는 거울을 삼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주님의 임재 앞에 그의 음성 가운데서 예레미야에게는 자기 자아상의 문제가 깊이 다가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답니다. 나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사명의 장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자,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아니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나에게 그런 놀라운 사명이 있었습니까? 날 어떻게 그렇게 오래전부터 아셨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임재 가운데 이 주님의 명령, 주의 말씀을 맞닥뜨리게 되면 실제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오히려 부끄럽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몸둘바 몰라했던 것 같습니다. 1장 6절에 그의 반응이 나오죠. 슬프도소이다 주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이전보다 더 크게 돋보였습니다. 자신이 열등한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열방에 보낼 만한 선지자로, 주님의 음성을 대신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불러주셨지만 스스로 어떻게 여깁니까? 형편없는 존재, 별 볼 일 없는 사람, 능력도 없고 입술의 재주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명자라고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스스로는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 없어요, 잘못 보셨어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자아상은 열등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르심에 대한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슬프도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로 보면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어쩌면 좋아요, 나는 아닌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자상은 그렇습니다. 나는 아이라, 난 유치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아이고 선지자라니요. 선지자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나는 말의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엇을 말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선지자로 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의 대답 속에서 그의 자아상이 좀 열등감 가운데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도요, 그 사람의 자아상에 따라서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즉각 응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부름 앞에서 어떤 제자는 즉각 따라갔습니다. 아비를 버리고 따라가고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고 세관책장을 그냥 그대로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아상이 비교적 건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예라고 대답하지만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 나를 부르셔 너무 고마운데요 먼저 가족과 작별케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 이유와 변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미룬 사람, 부르심에 응답을 미룬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부족함을 알면서도 치유받아서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자기 입술이 부족하고 정결치 못함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대시며 정결케 하실 때에 그때 음성이 들렸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럴 때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레미야는 그 후자 이사야 쪽에 속한 것 같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열등감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성경에 많은 사람 가운데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부르셨을 때에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어땠습니까? 그는 그랬습니다. 나는 나의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고 우리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인데 어떻게 날 쓰시려고 합니까? 무엇에도 그랬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합니다. 양들 가운데 살면서 언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부르시면 그 부름에 응답할 때 깨끗게 하시고 고치시며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아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때 빼거나 미루거나 거절하지 말고 우리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뤄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하여서 쓰시는 그런 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연약한 나 자신이라도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 세계를 새롭게 하셔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평가할 때 그 사람을 몇 가지로 보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의 외적인 부분이에요. 공적으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내 스스로의 비밀과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잘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적인 세계입니다. 내면 세계예요. 공적인 사적인 영역을 다 아우르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이 내면 세계를 다루십니다. 이 세계가 참 중요한 것이요. 이 내면 세계가 자존감이 결여되고 열등감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요 참 힘듭니다. 내면 세계가 불안정하고 채워져 있지 않은 사람이 지위도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면은요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끔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뭐 재벌 2세쯤 되는 사람, 회사에도 직위가 있고 돈도 있고 꽤나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그가 주위 사람들을 폭행하고 억압하고 또 보면은 뭐 그 근로자의 폭력을 행하고 그런 얘기가 종종 많이 들렸습니다. 주위 직원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갑니다. 그러다 한번 사건이 터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있었던 만행들이 다 속속들이 드러나고 뭐 구속되고 그런 일들이 몇 년간 여러 번 있었죠. 전 그 생각을 보면 그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현재 직위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어 보이지만 그 내면 세계는 형편없는 응석받이 어린아이입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adult child, 즉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이가, 그 내면의 아이가 겉모습만 커서 부와 권력을 거머쥐면 어떻게 됩니까?
주위 사람들이 불안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우리 내면 세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겉모습과 달리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인도의 우화 가운데 그런 우화가 있었습니다. 한 마술사가 쥐를 지켜봤습니다. 늘 벌벌 떨고 눈치 보는 쥐의 모습을 봤어요. 그럼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무서웠더니? 그랬더니 저 고양이가 너무 두려워요. 그랬다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요. 자기 기술을 통해서 고양이로 짠 하고 변신을 시켜줬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좀 담대해야 되잖아요. 또 무서웠답니다. 왜 그러니? 저 뒤에 있는 큰 개가 너무 무서워요. 아, 그래가지고 또 기술을 이용해가지고요. 짠 하고서 그를 개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개로 바꿨음에도 부들부들 떱니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뒷산에 호랑이가 너무 무서워요. 호랑이로 바꿔줬답니다. 그때 그래도 떨더랍니다. 왜 그러니? 저 포수가 너무 무서워요. 얘기했다고 그러죠. 뭐로 바꿔도 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겉모습은 호랑인데 네 속은 아직도 쥐로구나. 다시 쥐로 돌아가라. 쥐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냥 뭐 우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외적으로 아무리 감투를 쓰고 권력을 쥐고 힘이 있고 돈이 있어도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도 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면 세계가 개혁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바르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말 못합니다. 그 상태로 쓰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어떤 영역을 다스려 가십니까? 그의 내면에 새로운 자상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자, 1장 5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다짜고짜 불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는 말은요, 사랑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너를 성별하였다는 말은요, 그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벌벌 떨면서 적을 피해서 타작을 하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 먼저 말씀하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복음성가 중에 참 유명한 복음성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복음성가가 있죠. 크리스찬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참 많이 하는 노래예요. 그 노래 속에서 많은 사람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감동을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왜 내용이 그렇잖아요. 태초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등감에 쌓여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치유받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열등감이 있었고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열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시선으로 너를 보지 말고 내 시각으로 너 자신을 봐줄 순 없겠니? 너는 온 세상을 위해서 구별한 나의 선지자다. 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 모습으로 너를 봐주지 않겠느냐? 나는 너에게 숨어있는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해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도록 나는 일할 것이다. 이 음성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신다면 현재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 앞에 나를 바뀌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 세계가 정리되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을 그 음성을 듣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므로 건강한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받습니다. 주님이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어떤 시선으로 그를 본다고 말씀하셨냐면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시선이에요. 1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가 말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 내 시각으로 너를 봤던 그 시각 더 이상
인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인데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언이 되고 선포가 되고 그것이 선자의 사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조지와 내 언변으로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곳에 임하십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거기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만드셨다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제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제품은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낼 때 제품이라고 합니다. 개성이 없습니다. 쓰다가 소모품으로 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작품은 어떻습니까? 찍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맞춤형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몫의 사명이 있고 자기 몫의 충성이 있고 자기 몫의 헌신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행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기쁘고 즐겁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고요, 그것 없이 사는 사람은요, 늘 열등감이 시달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 것도 없어,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해, 그러면서 늘 빼며 뒤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 사용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어요. 1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그들 때문에 예레미야 주변의 환경은요, 굉장히 적대적 환경이었어요. 그 적대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이것저것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상당히 두려워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그들의 조롱 두려워요. 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저 대전에 있다가 이곳에 올라오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살짝 들어온 두려움이 그런 것이었어요. 아,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저를 알잖아요. 봐서 다 평가해서 알잖아요. 모든 관계에 문제가 없이 다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아유, 새로 만나는 분들은 대전에서 만났던 분들보다 숫자가 한 대여섯 배가 돼요. 이분들이 날 알아줄래나, 내 진심을 이해할래나, 오해하지 않고 나를 받아줄래나, 그런 생각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 설 때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입니까? 여기 바깥에 나가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이 날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전임자가 비교하고 딴 목사님과 비교하고 이러고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행동도 못하고 말도 잘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두려워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셨고 나를 작품으로 만드셔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자. 그러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 직분도 받고 직위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려고 하는데 참 일하기에 힘든 게 주위 사람들이 시선과 말들이에요. 평가예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충성하면 된다 생각하며 나가면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살면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우리는 차원 높은 용기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2010년도에 국민일보의 기사 중에서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선교사님의 그 인터뷰를 봤는데 이 강원희 선교사님이라고 별명이 히말라야의 슈바이처예요. 그때 이제 2010년에 그 인터뷰 당시에 나이가 77세였는데 오지로만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30여 년 하고 있습니다. 일찍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는데 미루다가 48살 때 더 이상 미루지 못하겠다 그래서 헌신해서 정말 사람이 가지 않는 오지로만 의료 선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니까 참 보면 그 30년 가까이 다니면서 다닌 곳이 그래요. 처음에 네팔에 3년 반, 방글라데시 4년, 스리랑카 4년, 다시 네팔 4년, 이디오피아 7년, 그리고 이제 히말라야 인근의 네팔의 오지 마을로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안식년을 만나 잠시 왔어요. 근데 안식년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벽을 문이라고 들이미시는 분이 아니야. 길을 열어주시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떨어뜨려 놓으시더라도 지혜를 같이 주시는 거야. 헤쳐나갈 지혜를. 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안식년에 와서 쉴 수도 있는데 그는 그 안식년에 와서 쉬질 않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선교지에서도 가는 곳 언어를 익히기 위해 새벽까지 공부를 했고 그가 77세에 안식년을 왔는데 현재 어디 있었냐면요 포항의 설림병원이라고 기독교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인턴들과 함께 수련받고 있었습니다. 나이 77세면 병원장을 두세 번 해도 더했을 그런 나이죠. 왜 수련받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당당히 앞서가는 실력이어야 어느 나라에선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별 실력 없이 남의 나라 가봐야 단번에 알아보고 무신당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의 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것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작은 것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지에서 병원비조차 낼 수 없는 사람을 치료하면서 그럼에도 최고의 실력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선교사님의 반응, 그의 인터뷰가 저를 좀 부끄럽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에 합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특별히 부르신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시작이 그랬습니다. 저도 교회사를 읽어보고 옛날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그 속에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대림동의 작은 처소에서 우리 조목사님이 그 얼마 안 되는 회중들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부르짖고 정말로 가난하고 부족한 중에서도 작은 농어촌 교회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그 역사가 4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얼마나 크게 성장시켜 주셨는지 몰라요. 그 선교를 작정하고 결심하고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봅니다. 이따 선교회비 작정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요. 이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선교 현황을 보니까 1년에 한 13억 정도로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비의 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작게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역을 확장시켜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고 나갈 때 나의 내면 세계는 치유받고 건강해지고 사명자로 살아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정체성을 예레미야는 확인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 입술을 바꾸셨습니다. 그가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그들의 흥망성쇠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고침받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데요, 그 쓰임받은 것은 나의 가장 작은 결단과 헌신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주님께서 쓰시도록 훈련하시도록 나의 인생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인생의 키를 주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운전대를 내어드릴 때 내 삶은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작은 헌신을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결단과 거기서 오는 큰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선교비를 뭐 결단하는 것 위에도 그렇고요. 내년 이제 올해 12월부터 이제 내년 회기가 시작되는데 새 회기에 나의 재능도 드리고 나의 가진 것들이요, 한 해 동안 정말 주 앞에 충성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